네, 오늘 인제팀의 홈투어로 펼쳐지고 있는 충남 SG골프와 인제 하늘레드의 10라운드 4경기입니다. 네, 이 국은 최정 선수와 이우진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역시 이우진 선수도 다른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연도는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이우진 선수가 지난 시즌에 5승 7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40%가 조금 넘는 승률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올 시즌 1승 4패, 20%의 성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전끼리 맞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진 선수가 지금 3주전으로서 5승 7패의 성적을 거뒀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보다 뭐 3지명 평균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일 텐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부진하고요. 현재 여자 랭킹 22위입니다. 최정 선수와의 첫 대결인데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최정 선수가 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진 선수가 또 승패를 떠나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려면 최정 선수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최정 선수가 여자 선수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그 상대 대국자들이 좀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첫 대결 때보다 그 다음 대결, 다다음 대결에서 더 내용이 좋지 않고 완패를 당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확실히 여자 바둑계에서 이 포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뭐 이우진 선수는 자신의 바둑을 주는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우진 선수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우진 선수도 뭐 전투를 마다하는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치열함 속에서 마지막 승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상대에게 승리를 좀 이렇게 헌납하는 경우가 좀 보였고요. 네. 그래도 이 대국 전에 이우진 선수의 마지막 등판이었던 6라운드 경기에서는 이우진 선수가 강다정 선수에게 반집승을 거두면서 일단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포항 포스코 캠텍과 붙었을 때 좋은 성적을 냈었고 자, 지금 인제 하늘레딩팀 같은 경우에는 연승 그리고 연패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충남 SG골프는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좀 승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충남 SG골프팀 뭐 일단은 대회 시작 전부터 모든 관계자들이 이 팀은 무조건 우승 후보다. 네. 라고 이야기해서 가장 견제하는 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대0, 3대0으로 두 번의 완봉승을 기록을 하면서 팀이 완벽하게 좀 반전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좀 자존심에 금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어제 승리한 여수거북선의 이현욱 감독이 좀 경쟁팀을 말해달라 했더니 충남 SG골프보다는 오히려 서울 부강약품인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네. 최정 선수는 7승 1패로 네. 예년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송혜령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진하고요. 3승 3패니까 뭐 크게 부진하진 않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가 이제 오늘 패하면서 2승 4패.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제 언제 적시 적수에 등판하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4승 1패로 자기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진 선수가 굉장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판을 이끌어가죠. 여기를 붙이고 늘 때 또 한번 밀어갔습니다. 소목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 화점에 대해서 삼삼을 들어가는 수, 이런 게 이제 최근 포석의 트렌드인데 네. 흙이 백돌에 압박을 가했는데도 지금 타이밍에 딱 붙여서 아주 적극적인 수를 구사합니다. 일단 최정 선수를 맞아서 뭐 주눅 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으면 우변 쪽에 쓸모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백이 탈출하는 과정이죠. 이 벽을 통해서 뭐 공격을 가기보다는 지금 네. 백돌이 더 약하기 때문에 타계에 성공을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두칸 띄었을 때 여기 한칸띈 수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수는 이제 알파고와 커제의 대결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는 많이 나왔었고요. 그 전에 포석을 보면 이세돌 구단이 흙으로 이제 이런 포석을 많이 구사를 했었는데 네. 흙의 다음 수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밧전자로 두거나 모자 씌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여기를 많이 두고 백이 막으면 여기를 밀어 올려서 늘면 이렇게 날일자를 둬서 이 흙의 모양을 키우겠다는 것이 한칸띈 수의 기본 의도입니다. 백은 뭐 실전처럼 여기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바로 여기를 들어와서 싸우는 요즘 포석은 정말 네, 각양각색의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 의도를 파악하기부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삼삼 침입과 바깥쪽 탈출을 맛보기로 하면서 이 수에 대해서 일단 상대를 안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모양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비슷한 점을 들어보자면 손 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여기를 한칸뛸 때도 일단 손 빼는 것이고, 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삼삼을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에도 이 형태에서 이제 손 빼는 것도 많이 등장을 하죠. 네. 역시 그것도 정리하지 않고 손 빼는 알파고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확실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변 쪽을 밀어 갔고요. 좁은 곳인데 여기가 가치가 큰 건가요? 뭐 백돌이 약하니까요. 받아주는 의미가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뒀을 때 백의 형태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파고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미 알파고가 인간과 마지막 대국을 펼친 것이 약 1년 전인데 네. 그 여운은 계속 길게 남아 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또 다른 인공지능 프로그램들과 많이 친숙해져서요. 네. 뭐 일본의 딥젠고나 중국의 절의, 한국의 돌바람, 이런 인공지능들은 이미 그 인간 최고수 수준을 넘어섰죠. 네. 들어보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뭐 자신이 둔 기보라든지 수순을 입력을 하면 또 그런 걸로 이 승률 퍼센티지를 볼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해볼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형세 판단이나 다음 네. 수를 예측하는 부분 이런 거에서 앞으로 점점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훈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약간 허무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의 형세를 볼때 보통 아주 기울어지지 않는 이상은 보통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조금이라도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약간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엄청 차이가 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 그 초반 포석 단계에서 많은 기사들이 활용을 하는데요. 알파고 티칭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가 되어서 많은 화제가 됐었죠. 첫 수부터 해서 어디를 뒀을 때몇 퍼센트의 확률인지, 지금 네. 승리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대략적인 수치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적게는 20수에서 많게는 한 40수 정도까지가 눌러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형태, 그 티칭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 여기를 둬도 한 판, 저기를 둬도 한 판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를 두면 53.7%인데 저기를 두면 53.9%고 별로 네.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쪽의 감각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중앙 쪽으로 한 칸씩 뛰다가
여기서 최정 선수가 멈췄습니다. 우변의 진행은 뭐 서로 아주 유리한 진행이고 네. 지금은 뭐 평범합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한 흐름이고 확실한 것은 이우진 선수가 이 강펀치의 소유자, 수익기의 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정 선수를 상대로 전혀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석이 슬슬 끝나가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는 확실히 좀 실리에 대한 생각이 남들과는 좀 다릅니다. 중앙 쪽을 좀더 중시하고 집에서 뒤처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이 굵은 바둑을 구사하고요. 네. 근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양날의 검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앙 바둑을 두면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좀 근데 감각적으로는 독특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백돌이 얇기 때문에 이런 수를 선택했다고 보여지지만 제 생각이 여기를 걸치고 이렇게 둬서 이 집을 굳혀주기보다는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33을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선수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실리보다는 두텀을 선택하고 상대의 돌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전 같은 수를 구사하면서 이 백돌이 아직까지는 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진 선수도 단단하게 모양을 구축해내면서 아직까지는 서로 어려운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백돌을 압박하면서 중앙 막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SG 골프팀에서는 늘 그렇지만 최정 선수가 어떤 상대팀의 에이스와 만나도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1인자의 포스가 있으니까 네. 좀 상대 에이스와 격돌케 하는 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 한판 패하긴 했지만 후지사 리나, 이스라, 왕천싱 이런 상대팀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 연달아 꺾으면서 네. 에이스의 모습을 과시를 하고 있고요. 최정 선수의 1패는 서귀포 70리의 오정하 선수에게 패점을 안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즌 초반에 최정 선수가 1패를 맞았지만 또 그 이후로는 연승을 계속 이어갔던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정규리그를 12승 2패로 마무리 지었고 포스트 네. 시즌에서 4승을 거뒀죠. 지금 일단 여기를 씌웠을 때 여기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이유진 선수가 바깥쪽 탈출하는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여기를 비집고 나가야 어쨌든 흙의 형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좋은데 대신에 이제 이쪽을 흙이 할 때에는 약간 백돌이 얇아졌지만 뭐 이유진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흐름도 계속 팽팽합니다. 선수 교환들로 흙도 모양을 잘 잡았습니다. 모양은 단단해졌지만 여기 네. 들여다보는 자리는 굉장히 뼈아픈 자리가 되는데요.
흙의 모양도 아직까지는 썩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찔러 들어갑니다. 백이 순순히 받아줄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를 받으면 네. 흙이 이렇게 찔러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데를 노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 지금 찔러뒀는데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지나가는 길 선술했고요. 여기를 네. 이으면 여기를 찔러서 막아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양이 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또 알맞은 곳에 들여다보고 있네요. 게다가 이제 여기 급소자리, 여기 급소자리 다 당하면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좀 더 이제 좋은 자세를 잡고자 하나 들여다봤는데 또 반발을 했네요. 그곳은 무조건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 한 점은 가볍죠. 흙이 뚫어도 백이 나오는 자세가 좋아서 네. 이 한 점의 가치는 뭐 별게 없습니다. 최정 선수가 우변 쪽에 반발을 한 걸로 봐서는 이미 하변 쪽 한 점은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공격의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백도 들여다본 교환만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뒤로 후퇴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 교환은 안 하는 것보다 별로 득이 없어요. 흙이 여기를 돌파해냈을 때 여기 끊어지는 단점, 젖히는 급소 등이 남게 됩니다. 네. 끊으면 흙은 세 점을 살리진 않을 텐데요. 여기가 단수라고 해서 이었다가는 완전히 흙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크게 망할 수 있는 네. 형태가 되고 여기는 세 점을 버리겠다는 생각이고요. 끊어갔습니다. 당연히 흙은 이제 뒤로 돌려서 반대로 백의 약점을 노리고 이유진 선수가 여기를 끊었을 때 이 세 점 자체는 크게 값어치가 없고요. 따내고 나서 단수 칠 때 있는다면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걸 맛보기로 할 수 있을 때 그때야 여기를 끊어간 값어치를 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두 곳의 약점이 생기는데도 최정 선수는 순순히 이어주지 않은 거고요. 여기서 어렵습니다. 최정 선수 이제 호구냐 있는 것이냐 호구 선택을 했고 끊으면 여기 역으로 나와 끊는 걸 노리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 끊었을 네. 때 이제 이쪽의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 모양상은 거의 흙이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은 백이 차지하고 이제 이쪽은 흙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시 바꿔치기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서로 불어나는 집의 크기로는 흙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유진 선수는 중앙 쪽 두터움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둑은 네, 뭐 흙이 꼭 우세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 자체의 값어치는 여기가 여기보다 조금 클지 몰라도 애초에 형태가 흙이 백도를 압박하는 자세고 흙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자세였기 때문에 타협이 되는 것만큼 백도 뭐 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의외의 곳을 건드리네요. 여기는 뭐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고 귀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이쪽 침입을 좀 노리게 되는 자리인데 생각지 않았던 방향에서 지금 수를 내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살 수 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중앙 쪽 흙이 내저 움직이면 조금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역기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움직여도 싸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흑돌을 잡지 못한다면 여기를 지키는 수 자체가 이제 집으로 크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유진 선수가 다른 곳에 좀더 두터움을 활용하기 위해 지금 귀쪽을 건드려 가고 있고요. 팬은 두렵지 않았는데 최정 선수가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제 타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치받고 여기 젖히는 수가 꽤나 통렬합니다. 네. 여기를 백이 건드리는 순간 끊을 때뭐 단수 쳐서 흙을 넘어가게 하고 전체를 공격할 수도 있고, 백이 팻감이 많다면 여기를 단수 쳐도 나가면 쭉 뚫는 자세가 좋고, 여기를 끊으면 이제 천지 대패가 되는데, 이 패는 흙이 부담이죠. 최정 선수도 실전에 지켜두었습니다. 네. 흐름이 백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집 모양을 보시면 아홉 집에 마흔, 흑집이 한 50집 정도 나고 있는데, 지금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젖혀가야 한다면요. 지금 이었는데도 움직이네요. 일단 백집을 보시면 대략 이곳, 이곳, 이곳 합쳐서 30집이고, 34, 35, 36, 37, 마흔, 여기 돌을 잡는 순간 그 집만 보면 50집의 발전성까지 있기 때문에 네. 흐름은 되게 나쁘지 않았는데, 최정 선수도 그래서 강한 선택을 했고 최대 승부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이 하변까지 이었기 때문에 하변의 흙 5점도 그렇게 안정되어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곳이 약간 열붐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중앙 쪽을 움직이는 것은 최정 선수가 그만큼 형세를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거죠. 흙의 걸음이 바빠 보입니다. 지금 백이 귀를 지켰을 때딱 지금 확정가에서 서로 균형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발전성, 두터움은 누구의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흑돌이 조금 더 얇아 보입니다. 네. 팽팽하긴 한데 이유진 선수도 이 랭킹 1위 최정 선수를 맞아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선수가 특히 속기발둑에서 가끔 이제 뭔가 확실한 실수다 싶은 수가 나오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는 약간 의외네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자마자 여기는 왜빈 상황을 두죠? 더 둔다면 나갈 수 있나요? 붙여서 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뚫는 것은 모양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나중에 백이 둔다면 당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붙여서 막으면 이렇게 호구치는 자세가 훨씬 좋죠. 단점도 남길 수가 있고요. 네. 계속 차단을 하는 건 집으로는 정말 크지 않은데 차단하면 계속 흑돌을 몰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차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차단을 하고 흙이 이제 이런 자리를 갔을 때 오히려 백돌이 끊어지면서 이 백돌이 약해지는 그런 효과를 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집으로 크지 않다면 차단 자체가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건드립니다. 이곳 교환은 백이 좀 아까워요. 안 하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뚫을 수만 있다면 백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꽤큰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백돌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유진 선수는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이 반격을 노린다면 여기 연결과 이쪽을 맞보기로 했을 때 백대만 전체가 위험하진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했을 때 흑이 다 버티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흑돌이 아, 네.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터움은 제외하고 이유진 선수가 집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게다가 지금 여기서 집도 조금 벌었는데 흑의 자세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치받고 끊는 수를 노린다면 흑이 여기를 늘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가 아프고요. 백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 교환은 지금도 물론 이제 아까운 교환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바둑 자체는 이유진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 해볼 만합니다. 들여다보고 이을 때 지금 여기 끊는 걸 노리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 백돌이 지금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흑이 호구 쳤을 때가 네. 모양이 좋으니까 역으로 여길 가면 집으로는 상당히 앞서 나갑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둘수 있을지. 한술 더 떴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가 워낙 아파서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이 차단하는 자세가 뭐썩 좋지가 않죠. 막으면 여기를 네. 젖혀서 끊으면 뒤에서 돌리는 게 있고 한칸 뛰는 모양도 찔름 당하면 이 돌이 자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백은 이제 뒤로 물러서서 빈상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 그 수밖에 없겠네요. 선수로 아주 큰 자리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백이 젖혀서 막아간 수는 왜 뒀을까요? 일단 흑돌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백의 모양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실속은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유진 선수가 확실히 좀 전투적 성향답게 공격 본능을 네.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둘 바에는 차라리 이런 곳을 내정을 확실하게 끊어잡거나 하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수 자체가 지금 백의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집으로 도움이 크게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흑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앙 돌들을 네. 살렸고 중앙 쪽 붙이는 반격까지 보고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백이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흑이 그냥 이어서 흑 모양을 지킨 겁니다. 그러자 백도 연결고리가 하나 없어진 거니까요. 돌 보러 갑니다. 이제 그냥 거의 서로 정리가 되고 있는 형태인데, 확정과 면에서는 여기서 약간 득을 본 만큼 되게 괜찮은 흐름으로 느껴지는데요. 여기 일단 붙여서 이 흑돌을 살리되
백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네. 살리는 자세를 만들 것 같고요. 여기를 끊는다면 흑이 이어서 뭔가 반격을 가하는 게 있는데 지금 흑돌도 못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백은 이쪽 부분이 거의 선수로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젖혀서 이 흑돌을 괴롭히러 갈 수도 있고 네. 가장 쉬운 선택인데요. 역시 형세를 괜찮게 보고 있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이 넘어갔다고 쳤을 때 다섯, 여섯, 여덟, 열, 스물, 서른, 마흔, 마흔여섯,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 예순, 예순 하나 정도. 여기까지 쳤을 때 이제 예순 한 집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네. 스물, 스물여섯,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다섯, 마흔, 쉰, 쉰일곱 집. 61대 57인데요. 백선이고 지금 이 세 점은 이런 데 가면 끊어지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백이 약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계속 끊어갈 것인지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를 안 받았죠? 다 잡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두면 여기 백, 흑돌을 잡고 바꿔치기 한다는 생각인데 분명히 속기대국이니까 초읽기일 거고 그리고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아마 횟수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를 찌른 수가 연장책이었는데 네. 시간 연장책을 하면서 지금 이 판단을 내렸고요. 지금 여기 값어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17개, 34집에 36, 38, 40, 43, 44, 44집짜리를 포기하고 여기를 잡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조정 선수 뭔가 활로를 열어두고 잡으러 가려고 하나요? 확실히 여기를 잡는다면 여기보다 값어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변 쪽은 흙이 끊으면 잡히는 것이 눈에 뻔한데, 뻔히 보이는데요. 네. 좌변은 그렇게 가둬둔다고 확실히 잡을 수 있는지 확신 있을까요? 여기를 이제 백이 받았다고 봤을 때 네. 여기는 막혀있는 상황이죠. 지금 갖다 붙였는데 여기 막았다면 여기 단수는 선수가 되는데요. 이 형태 잡혔습니다. 패도 안 나나요? 여기를 둬도 내려서면 깔끔하고 여기를 젖히면 치중 가서 이것도 깔끔합니다. 지금 그냥 뒤로 늘었는데요. 역시 흙이 바꿔치기 하기에는 아쉬웠나 봅니다. 하변을 잡으러 가지 못했고요. 지금 최정 선수 대위기입니다. 여기 후수한 집이에요. 이러는데도 잡으러 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를 받으면 네. 여기를 지켜서 이게 한 수 늘어진 패가 나는 형태거든요. 여기를 젖혀서 단수 칠 때 이렇게 둬서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그런데 이 패는 한 수 늘어진 패라면 백이 패를 하다가 여기 연결을 해도 단패가 됩니다. 그럼 그냥 백은 공짜 패에다가 이쪽 패감 사용하면 되죠. 이거 최정 선수 위기입니다. 이유진 선수가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정확한 계산에 의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아쉬운 대로 그냥 바꿔치기 강행을 해야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곳의 값어치가 네. 44집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이제 선수가 안 되고 하는 것을 치면 45집이 조금 강해 보입니다. 나중에 뭐 여기 놓고 따내는 그런 거에서도 도움을 주니까요. 45집이 강한데 지금 여기서 백이 어딘가를 두고 잡는다면 잡은 돌만 14개가 되고 28, 30, 32, 34, 35,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여섯, 쉰. 한 50집은 잡은 것 같아요. 원래도 백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잡는다면 확실히 백이 좋아 보입니다.
이진 선수가 일단 대열을 낚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습니다. 인재팀 쪽에 에너지를 많이 받았을까요? 대국 전날 인재 도착한 이 6명의 선수들 아마 분명히 또 맛있는 식사와 환영회를 받았을 텐데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수는 포기했지만 약간 승부수성인데 네. 여기를 끊어달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사활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돌릴 때 이어야 되고 여기 한칸 뛰는 것을 노리면서 이제 여기가 선수라고 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최정 선수가 여기를 나갔을 때에 대한 어떤 수익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주네. 이겼습니다입니다. 이수는 그래도 너무 약한 선택은 아닌가, 그런가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왜냐하면 백이 그냥 이런 데 단수 쳐도 여기를 뒀을 때 잃는다면, 여기를 두면 끊어서 여기 맞보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를 두면 끊어서 여기 단수와 여기를 맞보기를 하면 됩니다. 끊었을 때 여기가 맛이 약간 나쁜가요? 그렇네요. 아, 자충이 채워지면. 제가 보지 못했던 곳이 있네요. 네. 오히려 이유진 선수가 정확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 자충이 채워지면 여기 끊는 순간에 여기가 잊고 나가는 게 있네요. 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흙이 끊는 네. 게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은 선택은 정확합니다. 바꿔치기의 결과는 그 가치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더 컸지만 여기가 뒷맛이 좋고 이런 저치는 수를 당했고요. 그런데 앞서 백이 약간 좋았던 형세, 그 형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끝났고 서로 큰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속기대국 이우진 선수가 과연 후반전에서도 최정 선수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반전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우진 선수는 뭔가 전과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진 네. 선수가 이제 난전으로 흘러가는 대국 내용은 비슷한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국은 가장 치열한 승부처였던 중앙전에서 바꿔치기를 결단을 내리는 아주 과감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정확했고요. 지금까지 국면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뭐 이대로 물러설 리가 없죠. 뭔가 시도를 합니다. 네. 한칸 뛰는 수, 여기를 찌른다면 여기 한 칸을 이용해서 뭔가 이쪽을 이용해서 넘고 뭔가 판을 어지럽히려는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요. 평범하게 막아서는 저처럼 당하고 졌다는 거죠. 흔들기가 시작됐나요? 그래도 찌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안 찔렀습니다. 물론 이유진 선수가 계속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는 데에는 확신이 필요할 텐데요. 이유진 선수 계속 이겼습니다. 모드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수로 여기 찌르는 것은 별로 떨릴 게 없어 보였는데 일단 약간 추위를 탔고요. 네. 최정 선수가 이곳 교환을 하고 여기 꽉 있는다면 흙의 처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충남 SG 골프는 당연히 감독님이 동행을 하고 코치도 따라갔더라고요. 저는 투어에 코치가 간건 처음 봅니다. SG 골프팀이요. 네. 충남 SG 골프는 일단 이
시즌 초반 때에는 송지훈 선수가 있어서 송지훈 코치로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날은 한태희 선수가 앉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코치가 한 명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각 팀마다 이제 네. 코치들이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바둑 리그에서도 아주 잔뼈가 굵은 선수들 혹은 뭐 강동윤 선수 같은 세계대 우승자 출신이 코치를 맡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인제 하늘내린도 역시 요즘 잘 나가는 조한승 코치가 자리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맥신비 결승에서 박용훈 구단과 뭐 일국을 내주긴 했지만 네. 국내 타이틀에 도전하는 선수가 지금 여자 바둑리그에서 코치를 해주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힘이 납니다. 백홍석, 강동윤, 네. 뭐 조한승 이런 상위 랭커들이 이제 각 팀에 윤준상 코치도 윤준상 코치도 있고요. 있고요. 네. 여수 거북선의 코치를 맡고 있죠. 각 팀에 도움을 주고 있고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연구회를 따로 가지면서 그 코치들이 선수들이 둔 시합을 복기를 해주기도 하고 최근 포석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네. 그 주에 있을 시합 포석을 같이 연구해서 그 포석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합니다. 확실히 이 여자 바둑 리그는 감독과 코치의 이 포지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박코치가 끝난 다음에 이유진 선수가 한 차례 후퇴를 했는데 꽤 후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겼다는 뜻이긴 한데 손해는 좀 봤어요. 과연 어떨지. 이제는 남겨진 끝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나쁘더라도 흔들 수 있는 곳은 다 지나갔고요. 여기 치중간을 끝내기를 배기하는 게 정확해 보입니다. 살려나올 수 있나요? 지금은 잡힌다고 할지라도 여기 네. 젖혀 있는 것을 일단 방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단수치고 여기를 다 선수로 할수 있기 때문에 선수로 이 젖혀 있는 끝내기를 방비합니다. 흙집이 6집이 나고 백이 여기 한집 늘어나고 여기도 한집 늘어납니다. 여기 두집 늘어났죠. 네. 흙이 젖혀 이었을 때에는 아까에 비해서 이제 그런 집들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가 흙집만 봐도 그냥 최소 6집은 나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두 점이 잡혀서 흙집을 오히려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다른 곳에 큰 끝내기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네. 아, 이수도 다시 느슨한 끝내기인데요. 아마 여기를 돕다면 최정 선수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아까처럼 둘지 아니면 여기를 위로 막고 찝을 때 네. 이렇게 넘겨주고 둘지 그것을 고민했을 텐데 역끝내기로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둔 수도 끝내기로는 실수입니다. 이럴 때 백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흐름이 계속 흙이 따라가고 있고 네, 지금 네. 이유진 선수가 바꿔치기까지는 필승 지세를 구축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후퇴, 그리고 여기서의 조금 안 좋은 끝내기로 다시 추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막은 자리 역끝내기 두 집이 강하고요. 그만큼 지금은 큰 끝내기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한 후수 네집 정도만 되면 지금 가장 큰 끝내기 수준이에요. 우상 쪽의 중앙이 서로 돌들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좀커 보이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나 보군요. 흙이 돋도 집이 돋 백이 돋도 여기 집이 많이 날것 같진 않습니다. 연장책인데요.
왠지 그냥 느낌은 약간 아까운 연장책인데 저런 곳이 약간 아까운 연장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나중에 끝내기를 하다 보면 흙이 두든 백이 두든 여기가 이제 공배가 채워지고 핵감 두개 손해입니다. 마지막 반패 승부가 되면 먹여치고 단수 치는 것까지가 이제 선수로 핵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런 것은 사라집니다. 물론 미세한 승부가 돼서 그런 반지패로 반집 승부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역시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죠. 일단 여기서 백이 찌를 수 상변에서 찌를 수 있었던 것과 실전처럼 후퇴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한 두세 집은 그냥 손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면을 미세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실수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유진 선수가 이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추위를 많이 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여기 막은 뒤에도 여기 저처의 선수가 좀더 뭔가 없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이런 곳을 먼저 끊는 수도 있었습니다.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형태에서 시도를 못하고 있고 좀 추위를 타면서 가장 안전한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정 선수가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시점을 맞게 되면 냉정한 시선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가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바둑, 대국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 상변에서 득을 볼수 있었던 몇집 때문에 진다면 이유진 선수 바로 패착으로 지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 쪽 같은 경우에도 백이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나서 받을 때이 정도 교환을 해둔다면 흙이 또안 받기에는 여기를 뚫는 순간 여기 약점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도 거의 선수성으로 듣고요. 그런 곳이 있는데 일단 실전은 그곳 교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들여다볼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지금 최종 선수가 여기를 붙인 것은 호구 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패는 이 패대로 버틴 다음에 백이 패를 양보하면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를 늘면 여기를 따내서 흑집이 생각보다는 좋게 납니다. 또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계속 물러난다면 또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겠는데요. 패싸움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근데 팻감이 네. 흙이 좀 많아 보이고요. 좌상 쪽으로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 뭐 이런 게다 팻감이 되니까 팻감에는 흙이 많습니다. 또 물론 이제 이쪽 팻감을 사용하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요. 패를 흙이 이긴다면 바둑은 좀더 미세해지겠습니다.
차이는 많이 좁혀졌지만 아직까지는 되게 좀 좋은 상황이고 패가 중요합니다. 최정 선수가 중반전 바꿔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유진 선수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반에는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이유진 선수가 이제 거함, 최정을 침몰 직전까지 몰아붙이다 보니까 좀 추위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최정 선수를 만약에 이겨준다면 이 주전 자리에 가오싱이 아닌 이유진 선수가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진 선수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대국이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에게 좀 양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패입니다. 이젠 꽤 다 따라잡힌 상황에서 이유진 선수도 서로 집 모양이 크기 때문에 속기 대국, 초읽기 상황에서 완벽한 계산하고 나서 이겼다라는 생각으로 후퇴하기는 실전 심리상 쉽지 않고요. 그렇죠. 최정 선수는 많이 따라잡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친, 역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해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백은 팻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곳은 별로 나지 않고요. 백 팻감 여기가 있습니다. 이쪽 부근에서 백 이런 데를 둔다면 흙도 안 받기는 어렵거든요. 흙도 지금 수가 별로 없어서 여기 단수가 선수입니다. 물론 네. 백이 단수치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쉽게 두더라도 수가 날것 같아요. 흙의 수가 세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딴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까지 해야 네, 될까요? 다섯 개 정도는 악수가 아닌 팻감이 나옵니다. 네. 그럼 흙이 팻감이 많아 보입니다.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는 악수가 아니고 네. 여기도 팻감이죠. 여섯. 꽤 나옵니다. 중앙 찌르는 것도 있고요. 패는 흙이 이길 것 같은데요. 패를 이긴다면 정말 미세하게 흘러갑니다. 어쨌든 이유진 선수도 지금 우변 쪽에 팻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팻감은 다 사용하고 물러나더라도 수순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백의 팩감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진 선수가 딱 바꿔치기가 되는 순간에는 이거는 잡았다라고 분명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너무 추위를 타다가 지금 미세하게까지는 추격을 허용을 했고 아직은 그래도 앞서 있는 상황에서 저 마지막 패마저 상대에게 양보한다면 혼돈에 빠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미세하게 되면 추격하는 쪽보다는 유리했던 쪽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최정 선수는 다른 여자 선수들과 랭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여자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에는 이겼을 때 점수를 조금 가져가고 졌을 때 굉장히 점수가 깎입니다. 네. 만약 이유진 선수에게 패한다면 몇 점이 깎일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유진 선수가 22위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여자 바둑리그 출전 중인 선수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유진 선수가 좀 하이랭커에 속하기 때문에 최정 선수 조금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자 랭킹만 여자끼리 대국한 것을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자끼리 대국한 것과 남자 선수가 대국한 것 모든 것을 합산을 해서 그냥 남녀 통합 랭킹으로 발표를 하고 거기서의 이제 점수로 여자 랭킹이 산정이 되는 건데요. 최정 선수와 이유진 선수는 랭킹 그 순위로 보면 한 170계단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그 남녀 통합 랭킹에서 말이죠. 네. 170계단이 차이 난다면, 물론 이제 점수를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제 여자 바둑리그가 몇 등급 기전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네. 한국 바둑리그로 판단을 해보면 그 기전이 2등급 기전이고, 랭킹 점수가 똑같은 기사끼리 대국을 펼쳤을 때 14점을 빼앗기거나 14점을 가져옵니다. 근데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면, 이제 예를 든다면 26점을 빼앗기거나 2점을 가져오거나 하는 싸움이 될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최정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랭킹 포인트 차이는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랭킹을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그래도 워낙 큰 폭으로 랭킹이 이제 높기 때문에 점수 랭킹 점수가 높기 때문에 뭐 랭킹 변동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남녀 통합 랭킹 순위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정 네. 선수가 여자 랭킹 1위인데 남녀 통합 랭킹은 45위이고요. 오유진 선수가 여자 랭킹 2위이자 남녀 통합 랭킹 112위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119위로 지금 네.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최정 선수는 여자 랭킹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남녀 통합 랭킹에서는 좀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많이 떨어지겠죠. 네. 꽤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바둑은 유진 미세, 선수가 물러났죠. 미세하게 흘러가는데 지금 네. 끝내기는 이제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백이 받으면 그냥 바둑이 끝이 나버렸는데요. 이런데 끝내기 하고 네. 뭐 서로 그냥 선수 한집 자리를 두다 보면 그런 건가요? 교환하고 정말 서로 찌르기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백은 이수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이 있네요. 여기 이제 흙이 한집 내는 아, 흙이 네. 끝내기 했을 때 흙이 한집 내는 것을 없애니까요. 여기를 하고 그냥 바둑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끝내기인데 최정 선수는 끝내기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네,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지 못했을지 아니면 그런 끝내기들이 승패로 빛을 발할지. 확실히 이 여자 선수들 최정 선수 한 판 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초반에 두텁게 최정 선수가 원래 두텁음을 좋아하는데 유진 선수가 판을 두텁게 짜나가면서 최정 선수가 힘을 못 쓰게끔 반면 운영을 잘했고요. 중반에 아주 뛰어난 판단으로 바꿔치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맹추격을 받아서 바둑이 미세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당시 두 선수는 뭐 한 수 한 수마다 개가를 계속해서 수없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끝내기 수순이 여기를 두면 이제 그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선수한 집자리 끝내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한 집자리 끝내기를 하다가도 잘못하면 손해는 볼수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럴까요? 약간 어려운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네. 이 장면이 되죠. 이 장면에서 같은 선수 한 집이라도 흙은 여기보다는 여기를 찔러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한집 차이가 날수 있어요. 마지막 끝내기를 누가 하냐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끝내기 하면 백이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여기를 하고 받을 때 역끝내기 한 집을 백이 둘수 있잖아요. 네. 근데 흙이 여기를 끝내기를 하면 백이 찔러서 받고 여기를 찌를 때 혹은 뭐 여기를 뒀을 때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두고 백이 찌르고 받을 때 흙이 마지막 역끝내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로 승부가 바뀔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차이가 조금 났다면 찌르고 받고 하는 어렵지 않은 끝내기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반집을 다투는 초미세한 경기이기 때문에 수순 중요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흙은 여기를 찌르는 게 최선의 끝내기가 됩니다. 좀 쉽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뭐 여기까지 그냥 있다고 치고요. 네. 아니면 이제 이 교환이 만약 있다고 쳤을 때 여기 가치가 좀 작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끝내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형태라고 봤을 때 흙이 여기 끝내기 하면 백이 여기 막는 끝내기가 되잖아요. 네, 서로 한 흙이 집씩이고요. 네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를 할때 여기를 찔러서 백이 여기를 찌를 수 없다면 받게 만들고 역끝내기를 한집 하는 게 득이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도 흙이 여기를 찔러서 여기까지는 해서 백을 받게 만들고 역끝내기로 가는 게 득입니다. 이제는 받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찌른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여기는 흙에 네. 걸리고 흙이 이쪽으로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를 끝내겠다가는 찔러서 한발 늦게 찌르는 순간 백이 여기를 하나 찌르는 타이밍이 나오고 그 다음에 틀어 막습니다. 네.
흙이 거기를 두는 순간에는 백이 어떤 끝내기를 해도 지금은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여기도 역끝내기 한 집, 역끝내기 한 집, 선수 한 집, 선수 한 집. 어디로 끝내기 해도 지금 결과가 같아요. 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반집 승부가 확실할 때,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는 시간만 주어지고 사성만 확실하다면 뭐 개가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초읽기 상황에서 서로 집이 크고 개가 하기가 어려운 사석이 많은 바둑일 때에는 때로는 마지막 공배를 이제 세워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배를 메우는 쪽이 반집 승부에서는 패합니다. 네. 마지막 공배를 흙이 메우면 반면으로 뭐네 집, 여섯 집, 여덟 집 이런 결과가 나오고 네. 반집 승부에선 반면 여섯 집이라면 흙의 패배죠.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면 다섯 집, 일곱 집, 아홉 집으로 반면으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면 흙이 여기를 끝내게 하면 백이 여기를 끝내게 하고 그냥 다 끝났죠. 아, 저희 지금 공배 채워보는 건가요? 네, 한번 공배를 채워서 마무리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공배를 메우는 쪽이 반집을 칩니다.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이러면 여섯 네. 집 분위기인데요? 네. 반집 승부에서는 반면 여섯 집이 됩니다. 흙이 마지막 공배를 메웠죠. 어쨌든 최정 선수는 초읽기 속에서도 우상기를 먼저 찔러 들어가는 정확한 수읽기를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곳은 많지만 모두 다 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공배만 남겨져 있고요. 이제 공배만 남았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도 이런 공배를 채우는 시간 굉장히 떨리는 시간일 텐데요. 속기 대국일수록 이제 개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생기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 미세하다고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던 시점에서는 마지막 공배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그냥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진 선수가 이 대국도 반집으로 가져가면 2연속 반집승입니다. 네, 앞서 강다정 선수에게도 이제 반집승을 거뒀고요. 이 대국도 승리하면 그렇게 2승을 가져가는 건데
한 집으로 2승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짜릿한 승리일 것 같습니다. 자, 결과 보여드립니다. 아, 이우준 선수가 오늘 아주 한 건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네, 최정이라는 대어를 낚으면서 네. 팀의 보탬이 되고 승리를 결정을 짓습니다. 이제 하늘 내린 팀, 오늘 힘을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우준 선수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열세였는데요. 승리를 하면서 지금 스코어는 2-0입니다. 잠시 후 3부 보내드립니다.